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저는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자체가 굉장히 귀한 성경입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말씀하려 하셨던 핵심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형편과 상황을 초월한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 자체가 환경 여건 상관없는 큰 기쁨의 삶입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때 아직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 삶이 특징이 생기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은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 뵙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 안타까워서 지난번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에 빠진 사람이 생긴 겁니다. 죄에 빠진 성도가 생긴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사도가 그러나 죄에 빠진 성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 근데 요한사도는 이 말씀을 기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라고도 했지만, 요한사도가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도는 죄 짓는 성도를 보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기도를 해주라는.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성도들 사이에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죄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해 주지는 않으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보이거든 아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게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가 아니고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요한사도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 요한사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안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확신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요한 사도는 그랬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믿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되나? 아유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더라.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산다. 여기에 표 던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설문조사 해보면 아마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산다 쪽으로 더 많은 표가 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시니까 된 거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 하나님이니까 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죄 짓지 않게는 못하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는 줄로 믿으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 우리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직분도 중직이지만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또 죄 짓고 왔어요. 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 재림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언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니까 우리는 도무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세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
그걸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새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꿔져 버렸어요. 마음이 바꿔지면 삶이 바꿔지는 거 아십니까? 삶이 왜 안 변하나? 마음이 안 바꿔졌으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는 너무너무 싫으면 누가 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그리고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이 에스겔 예언처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세요. 죄짓게 못하게 하신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악한 악마가 나를 죄짓도록,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에 그 섬마을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을 해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난감한 것이 이 섬 아이들이 말하는 게 그냥 욕이에요. 하도 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욕을 안 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과제를 내줬어요. 이제부터 욕을 하지 마. 욕을 하면 그러면 딱지를 10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 딱지를 뺏기는 거야. 너 욕했지? 딱지 내놔. 그래서 딱지를 뺏어. 나중에 한 달 뒤에 검사를 하겠다. 딱지 검사를. 만약에 욕을 정말 안 하고 사는 아이는, 남의 딱지를 많이 뺏은 아이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나 욕을 하고 딱지를 뺏긴 아이는 내가 벌을 줄 것이라. 이 섬마을 아이 중에 아주 정말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말을 하면 욕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입을 쥐어 틀고 있다가도 말을 어떻게 뱉어놓으면 욕이 나오니, 너 욕했지? 딱지 내놔. 10장 다 뺏겼어요. 남의 딱지는 안 주고 도망가면 잡으러 갈 방법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 남의 딱지는 하나도 뺏지 못하고 자기 딱지만 다 뺏긴 거.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아이는 40장씩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상 받았죠. 이 아이는 한 장도 없어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벌 주겠다고 그랬지. 10대를 맞으라. 뒤로 돌아서.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석대를 맞으니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도무지 더 맞을 수가 없어서 돌아섰대요.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죽겠어요. 근데 돌아섰는데 선생님이 메초리를 들고 이 아이를 보는데 눈물 범벅이에요. 선생님의 얼굴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너는 믿었어. 선생님이 그 말 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돌아 때려달라는 거. 그리고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그리고는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어져 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크면 이 선생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욕한 자기를 보고 울어주는 선생님. 자기가 욕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그 선생님의 얼굴 때문에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 섬마을 아이가 정태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 얼굴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시는 걸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육신이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서 육신에 끌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아픔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여기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 저절로 죄 안 짓게 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죄 안 짓게 된다, 예수님이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해도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진짜 믿고, 정말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어. 그리고 나도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마음이 되게 되어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내가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십니다. 신학생 제자훈련 때 어느 전도사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음란함이 너무 강하고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결혼해도 되나요? 내가 목사가 돼도 되나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가지고 결혼하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며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께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만약에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결혼하겠다, 목회하겠다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목회도 못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음란과 교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역사할 겁니다. 지금 전도사님의 문제는 마음에 음란함과 교만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음란함과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님이 전도사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릅니다. 음란과 교만에 그냥 끌려 사는 거 보면 틀림없이 전도사님은 주 예수님을 잘 모르십니다. 전도사님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계속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전도사님은 더 이상 교만과 음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목회하는 것은 전도사님과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육신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실 수가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죄가 역사가 강하지만 주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와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자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는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당신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저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없지만 제가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신이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내가 죄인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고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전혀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 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로렌스 형제가 오래전에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씀하였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죄책감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후부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전에는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제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팀 한셀이 거기에 썼어요.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이번 동계올림픽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게임해도 좋고 드라마 봐도 좋은데 그걸 바꿔보십시오. 죄 짓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죄 짓지 않는 게임을 해보십시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죄 짓지 않는 드라마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을 한번 게임처럼 한번 즐겨보세요.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 죄 짓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죄 짓지 않는 이런 삶,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뿐입니다.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거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 세상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악마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들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게 악마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짓는 삶을 사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된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식 속에 알아들어진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전도를 받으십시오. 오늘 교회까지 오셨지만 무슨 설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아서 알게 못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알아듣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사도는 드디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가 남았습니다. 21절,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이 구절은 이제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 중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사도는 이제 100세가 가까워서 이미 죽을 때가 되신 분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니, 요한사도는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 신상을 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고 신전 출입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점치고 귀신 섬기고 그리고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사도는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일까?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자녀, 부모, 형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 사업,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의 생각, 마음, 시간, 관심을 다 뺏어가는 거,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갔습니다. 마지막 설교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한동안은 제가 이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안식년 떠나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하는 저만 바라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다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로빈 마이어스가 지은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해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고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243대 2였대요, 투표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만장일치라.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이 살짝 나빠지셨어요.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탐정처럼 누굴까? 나를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감이 잡히더래. 아, 저 두 사람이 나를 반대했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다음부터는 그분에게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 두 사람이 나를 반대한 사람. 그 사람까지 내 사람 만들면 이제 모든 교인이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 재신임 투표 때 그만 사임하게 됐어요. 투표 결과가 243대 2였어요. 두 사람만 좋아하고 다 싫어하세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사람,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도 사람도 우상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도 교회가 우상일 수 있다니까. 목사에게 교인이 우상일 수 있다니까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에게도 목사가 우상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목사가 걸림이 될 수가 있다니까. 아유, 목사님 안식년 가지면 우리 교회가 괜찮을까요?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가시면 저는 어디서 은혜 받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 가야 되는구나 결론이 내려져. 이러다가는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단에서 6개월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여전히 보이는 사람 또는 환경만 의존하니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6개월 동안 어떻게 어디서 뭘 하나,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사람이시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보시는 거예요. 2014년 3월부터 8월 이 기간 동안의 영성 일기는 특별한 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8월의 일기. 주님은 나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기간을 이끄실까? 설교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데
전에는 한 달을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6개월입니다. 하나님은 요 다음 제 후반전 목회는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 안식년 가 있는 동안 선한 목자 교회 6개월은 어떨까? 그때 나는 어떨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실까? 역사하실까? 지난번 목회자 워크숍에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물으세요.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 쓰면 이제 끝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것. 그게 끝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교회로 준비시키셔야 이 교회를 쓰실 수 있고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장로 수련회에 가서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소문나기 위해서.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가짜가 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사람 보이게 하려고, 소문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을 힘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냥 느낍니다. 사랑으로 소문날 계획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고요. 그것만 진짜예요. 이 6개월은 아마 그런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3월부터 흥미진진해요. 당장 3월 첫째 주일이 궁금해요. 3월 첫째 주일. 담임 목사는 안식년이다. 자, 3월 첫째 주일에 이 3부 예배는 어떨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어디를 못 가요. 보러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식년을 가장 잘 보내는 길은 저는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똑같이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이 6개월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매일 영성일기 써보고 나눔 방 통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을 한번 해보세요. 속회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약속대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지, 내가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건지, 삶이 진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는지, 정말 환경, 여건 상관없는 충만한 기쁨이 정말 내게 임하는지를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계속 영성일기 쓰고 주님 바라보는 걸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도대체 이게 가능이나 할까? 내 육신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욕구와 죄성을 내가 뻔연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내 안에 오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저를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그동안 환경과 여건 탓하고 내 죄성 탓하고 계속 죄에 무너진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지켜주시니 세상과 죄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 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분명하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뒤바꿔지는,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는 이 역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삶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모함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주께서 응답하소서, 말씀하소서, 임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들도 변화되고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꿔지는 역사, 교회가 새로워지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6개월을 축복해 주소서. 종에게도,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기간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또한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여 주님을 향한 사랑임, 오늘 성도들의 위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축복의 증인이 되는 삶,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삶 살게 해주소서. 오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무거운 짐에서 성도들을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소서. 묶인 거 다 풀어주소서. 눌림에서 다 건져주소서. 주님,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기업의 복을 받고 마음껏 나가 사명 감당한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이 민족을 위해 구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를 건져주소서.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주소서. 이 일을 감당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해주소서. 핍박받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위로로 오늘도 함께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